안녕하세요. 생쇼의 이상입니다. 네, 요즘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하루 종일 사용하셔서 목통증이나 거부목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사실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거부목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주 신박한 제품을 개발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이 거북목을 해결해 준다는 곳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아, 이게 뭐 이렇게 뭐 별게 없는데 뭐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아, 예. 네. 여기 누우면 돼요? 예. 머리 누우면 되시고 한번 누워보세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누우면 돼요? 예, 일단은 누워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이 네네. 밑으로 가게 해가지고 아~ 이쪽 부분이 밑으로 가게 해서 네네. 충분히 흉터 쪽으로 좀 넣어주시면서 시작을 아~ 하시면 돼요. 네. 네, 누워보실게요. 네, 됐습니다. 아~ 경추 7번까지 충분히 넣으시고 배가 후들후들합니다. 네? 이 상태로 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살짝 돌려보세요. 아~ 예, 아~ 밑에 롤링패드가 체결되어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신기하네요. 예. 그러시면 일단 워밍업 동작을 한 5분 정도 진행해 주시면 돼요. 네. 아, 이게 여기 양쪽에 왜 보통 제가 편두통이 가끔 있는데 그 부분을 딱 마사지 해주니까 되게 좋은데요? 시원하고? 아, 예, 그 경추 1번 쪽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예,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고 많이 경직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아, 제가 편두통 있을 때 여기 저도 제가 막 마사지 하거든요. 아, 직접 손가락으로요? 네, 엄지로. 그리고 이렇게 뒷부분에 예. 뒷부분 여기가 이렇게 근데 되게 딱 걸리네요. 그 걸리는 부분이 아픈데? 이게 경추 1번부터 7번까지 다 나름대로의 어떤 포지션을 갖추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 그래서 경추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좌우에서 조금 지압을 해주면 좋고 네네네. 경추 7번은 시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소를 보면은 네네. 목이 앞으로 거북목처럼 되게 되면 경추 7번이 뒤로 밀려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의도적으로 조금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근데 대표님 이게 네. 아, 좀 딱딱하고 아픈데 괜찮은 그쵸?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네. 조금 그러시는데 일주일, 네. 2주일 사용하다 보면은 네. 목의 근육에 그리고 관절의 경직들이 풀리면서 오히려 조금 부드럽게 느껴진다고 많이 하세요. 아. 예. 그리고 또 바꿔 말하면은 그게 저희 제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요즘에 무슨 목에 좋다는 베개들 무슨 베개 이렇게 이름 붙여서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런 베개들은 대체로 메모리폼이라든지 라텍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는 목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면 처음부터도 당장 썼을 때 편하긴 하지만 그냥 주저앉고 말죠, 사실적으로. 예. 네네. 지금처럼 목의 곡선을 충분히 이렇게 살려주실 것 같아요. 아. 세션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목의 커브가 십자가 네. 제대로 나온 게 보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경도와 강도를 갖는 제품만이 잡아주시는 형태가 되죠. 네. 그러니까 좀 뭐 부드러운 것보다 이렇게 딱딱한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예. 거예요? 예. 일반 수면용 베개는 그렇다고 무조건 딱딱하게 만들 수 없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좀 편하게 자야 되는 용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 제품은 하루에 15분만 사용하더라도 네네. 충분히 목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15분. 예, 그런 운동기구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이렇게 막 솔직히 뭐 카이로프랙터 이런 데 가면 저 거의 7년 다녔거든요.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뭐 도수치료 요즘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하면 너무 경제력이 간단하고 뭐 시간 절약, 돈 절약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대표님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들게 되신 배경이 너무 궁금해요. 갑자기 어느 날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럼 이 센터를 예. 운영하시면서 어떤 경험이신 거죠? 예, 저희가 저 같은 경우 이제 작업 치료학이라든지 운동, 네. 어떤 요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좀 공부하게 되는데 아~ 그러면서 얻었던 어떤 통찰력들이 있죠. 아, 그런 배경이 예. 또 있으셨구나. 예, 맞습니다.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거 이제 운동과 몸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네. 3D 프린트랑 설계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오, 대박. 저희가 직접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직접 하게 되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어머. 아니, 그러면 3D 프린터를 가지고 계시니까 직접 시제품을 만드신다고요? 야, 예, 저희가 한 100개 넘게 이렇게 시제품을 다 직접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같은 어떤 기본적인 형태의 디폴트 값을 도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떤 원리로 지금 거북목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거북목도 그렇지만 일자목 네. 그리고 어떤 목에 경직이 있으신 분들 목이 네. 전체적으로 무거우신 분들은 대체로 파세 조인트라고 하는 후관절 돌기의 경직이 심하세요. 전문 용어가 막 나오고 있어요. 예. 아,
뼈는 이렇게 대나무처럼 하나로 연결된 게 아니라 각 간절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하나. 네. 그리고 그 연결 부위를 이제 패스 조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관절 같은 느낌이죠. 네. 그 부분에 직접 에너지를 전달하게끔 이렇게 날개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관절 간절을 지금 이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를 전달하는구나. 예, 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셨다? 그럼 네. 이게 의료기기인 거예요? 처음엔 저희는 약간 운동용 도구로 만들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대학병원 테스트도 진행을 하게 되고 네. 통증 감소 효과가 증명되면서 아, 이건 일반 운동기구보다는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 국내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또 미국 FDA에서도 의료기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도 판매를 하세요? 아, 예, 현재 미국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도 네이버에서 ISO100이라고 네, 검색을 하게 되면은 예, 한글로 검색하게 되면 또 저희 제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좋네요. 이거 대표님 잠깐 이렇게 해봤지만 목이 굉장히 막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너무 좋은데요? 정말 방송을 잘하시네요. 앞으로는 어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게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곧 나올 제품은 지금 목을 하셨잖아요. 다음 제품 이제 허리 제품이 좀 있으면 출시가 됩니다. 예. 네네. 하긴 예. 목만 할 수 없잖아요. 저도 허리도 예. 안 좋거든요. 예.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 예. 거의 다 지금 제품이 완료가 돼가지고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과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점차적으로 소비자들의 검증을 받고 나서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예. 해외에서 또 시작을 하시면 더 예.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아, 그런가요? 네. 너무 좋은 제품 개발해주셔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 건강이 이제 좋아질 것 같으니까. 정말 국민 여러분들 나아가서 전 세계 인류들이 좀 건강하게 허리 아프다, 목 아프다 이런 얘기 좀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네. 조금 투자를 하셔가지고 지분을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나올지 또 누가 알아요? 네. 네. 연락 주십시오. 많이 많이 주소 이렇게.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또 제 목을 또 치료해주셔서 너무 예.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